왜 이렇게 답답하냐, 속이 답답하네. 본인이 앉았는데 속이 답답하고, 본인이 지금 크게 딱히 금전적이나, 우리가 살면서 세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. 큰 걱정거리로 건강, 금전, 사랑.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, 그 세 가지 중에 사람으로 들어오는데, 이게 말하자면 사람인데 측근의 사람이다. 신랑 쪽 같아요.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다. 원래 사주가 일부 종사하기가 힘든 사주 팔자라, 본인은. 사주가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나가는 것이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. 지금 다른 걸로는 걱정거리가 크게 없는 것 같아. 근데 보니 남편하고의 관계가 조금 힘든 듯하다. 혹시 이혼이나 소송이나 뭐 이런 준비를 한다거나, 아니면 남편하고 큰 문제가 있거나 뭐 이렇지 않아요? 내가 봤을 땐 답답한 수준은 그걸로 보이는데. 네, 제가 남편이랑 좀 살기 싫어가지고. 아, 이혼을 하려고? 예. 이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? 내가 봤을 때는 고비가 지금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니까 고비가 들어온 수전은 조금 된 것 같아. 편하게 앉아도 돼요. 네. 고비가 들어온 지 조금 된 것 같아. 그러니까 하루 이틀, 한두 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.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? 왜냐면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, 본인이 지금 많이 넘겨왔단 말이야. 근데 굳이 지금에 와서 살고 싶지 않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. 남편이랑 관계가 안 좋아요. 그렇지. 이혼을 하려고 하면 관계가 좋진 않겠지. 네. 근데 그게 한 10년 정도 넘은 것 같아가지고요. 그냥 남편이 좀 저를 여자로 안 보는 것 같아서. 여자로 안 보는 것 같아서. 그냥 쉽게 말하자면 여자로 안 보이는 것 같은 거는 10년이 됐다. 본인하고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겠네, 잠자리에 내가 보니까. 이유는 뭐 부부가 살면 이유가 뭐 잠자리가 좀 중요하잖아요. 근데 그쵸, 중요하죠. 10년이 넘었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좀 살다 보니까 제가 꼭 남자 같은? 그렇지. 10년 동안 그런 관계가 없었으면. 남편이 집에 와도 뭐 절 쳐다보지를 않으니까 제가 무슨 이유가 있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르겠고. 잘한다고 해도 애 또 잘 키우고 저는 저로서는 충분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겠어요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10년? 예. 본인 혹시, 내가 봤을 때는 본인 남편 잘못이 아닌데? 남편 잘못이 아니고 본인 남자 있었는데? 아, 아닌데. 그거는 남자 있었던 게 아니라고? 있잖아. 점을 보러 와서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. 거짓말을 하면 나오던 점도 안 나오고, 여기는 인생을 상담하러 온 중요한 순간이잖아. 본인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데잖아. 네. 근데 신령님이 이렇게 계신 데서 거짓말을 하면 본인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. 본인 문제를. 본인이 정말 남자가 없었어? 그럼 내가 점을 잘못 보는 거고.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남자가 있었어.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남편한테 걸린 거야. 응?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이 시작한 것 같아. 본인을 말하자면 소닭 보듯이 하는 거지. 그게 지금 그 문제로 시작한 것 같은데 아니란 얘기예요, 그러면? 네. 말을 해야지. 네, 맞아요.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해서 남편이 용서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거 본인 생각이고. 근데 본인, 내가 물어볼 때 뭐라 그랬어? 자, 본인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. 남편이 본인을 여자로 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. 네. 그죠? 그럼 그건 아닌 거야. 지금 어쨌든 남편이 그때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, 내가 보기에는. 그래서 그때부터 시점이 닿는 거야. 왜냐면 그때 본인은 이미 일부 종사를 하기 힘든 운이 들어왔거든. 그래서 어떻게든 부부간의 이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어. 근데 그게 그 이유였던 거야. 근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잖아.
그치? 근데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지만,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은 남편을 좋아해. 본인은 남편을 좋아하는데, 안 그랬으면 진작 이혼을 했겠지. 이 걸렸을 때 2판 4판이다 생각하고 했겠지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때는 본인이 나이도 어렸고, 어쨌든 그 바람을 핀 그 상대가 알던 사람 같은데, 그 전부터. 예, 맞아요. 남편보다 좀 더 오래 알고 지낸 좀 사이였어. 그래. 지금 거기서 문제야. 근데 남편이 그것까지 내용을 다 알고 있구만. 어?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. 그러면 이혼을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, 어떻게든 내 잘못을 얘기하고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. 지수님? 근데 저는 매일 같이 정말 빠진 적도 있지만, 막 그래도 남편한테 정말 잘해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. 팩트는 바람 피는 걸 걸린 거야. 들키는 데는 용서가 안 돼. 어? 용서도 해보고. 저는 그래도 아기가 있으니까 다시 성관계도 성관계지만 그래도 부부 생활에서 내 자식이 있으니까 내 자식한테 이렇게 잘해보려고 되게 잘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보여준데도 안 되니까 좀 답답해서요. 솔직히 너무 답답하고 제가 알아요. 제가 너무 잘못한 거 아는데 진짜 잘해보고 싶거든요.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고민의 내용이 틀렸단 얘기야. 내가 본인이 바람 편다 했을 때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지, 그지? 그러니까 어쨌든 살면서 이런저런 일 다 있을 수 있어요. 지금은 남편하고 그러면 잘 살게 하는 게 방법인 것 같아, 그지? 남편이 우리 기준님을 그냥 여자로 보고 옛날 일을 조금 그래도 다 잊혀질 순 없어. 그렇지만 어쨌든 원만한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혼하는 게 그 제 남편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혼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어디 있어? 아니 저를 너무 제가 너무 잘못한 거 아는데 그렇게 해도 제가 뭐 싼 거는 아는데 제가 그렇게 그래도 제 남편이 저를 조금이라도 정말 봐준다면 정말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 제 남편을 위해서 제가 아기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게 나은 건지 저 진짜 너무 저는 지금은 현재로서 제가 잘못한 건 아는데 너무 잘 되고 싶은데 아니면은 이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정말 모르겠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하자.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요. 일단 그게 100%라고는 말은 못해. 하지만 남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조금 치료될 수 있고 본인을 그래도 여자처럼 보이게 그래도 예쁘게 보이게 10년의 세월이라고 그러면 상처가 굉장히 컸던 거야. 그러니까 어쨌든 그 방법을 일단은 알려줄게요.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방법을 하면 부부관계는 회복이 많이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앞으로 상담을 하러 오면 솔직한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근데 10년은 조금 너무했다. 그치? 오래 참았네. 정말 사랑하거든요. 너무너무. 정말 사랑하는데 왜 그랬어? 술이. 술이 웬수야? 어쨌든, 비방이라고 하죠. 우리가 무속에서 말하는 그게 뭐 나쁘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둘이 잘 살게 해달라는 방법이니까 우리 기준님 마음이 이뻐서라도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요.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이런 방법은 카메라를 끄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내가 상세하게 방법을 좀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해요. 알았죠? 좀 살려주세요. 정말 남편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. 진짜로 너무. 그래요. 울지 말고 내가 방법 알려줄 테니까 어쨌든 잘 그렇게 해보자고요.
일단 오늘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. 본인 그것 때문에 온거 맞잖아. 네. 앞으로 어떻게 살 거고, 전에 어떻게 살아왔고, 그게 지금 팩트가 아닌 것 같아. 본인 점사 보러 온 이유가. 네. 그죠? 그러니까 그것만 해결해주면 본인 애기랑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. 그랬더니 네. 어쨌든, 조금 이따 카메라 끄고 내가 알려줄게. 알려주세요. 그렇게 하면 네. 될것 같아. 네. 네.